생일이 윤달이라서 힘드시겠다. 잘 못 찾아 먹잖아요. 아. 4년에 한 번씩 먹어요? 어, 그냥 생일은 매년. 매년 그냥. 예. 어, 못 자고 하는 얘기예요. 인상 굉장히 좋으시거든. 좋으신데 예. 사실 삶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아. 근데 해외하고 뭐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그 어학연수 갔다 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2005년도에 어학연수 갔다 오고 2011년인가 12년도에 워킹 갔다 왔습니다. 외국 쪽으로 뭐 관련돼서 일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회사가 외국 원래 약간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냥 한국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었는데 한국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 도면 이원화를 하면서 이제 국내도 그런 회사들이 많아져가지고 예, 원래는 외국계 다 이제 뭐 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원청이 외국계. 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외국 기운이 많이 느껴지세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많이 느껴지고 본인은 어쨌든 외국하고 인연을 지어야 되는 분이고 어 내가 나가서 살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계 회사라든지 예. 그쪽으로 이제 몸을 담으시면 조금 뻗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직이 들어와 있어요. 아 이직이 들어왔어요. 네. 옮길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있어요? 옮길 계획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네. 좀 기회도 없었고 제가 또 준비도 많이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항상 이직 생각은 있습니다. 머릿속에. 예. 지금 계신 곳에 얼마나 계셨었어요? 지금 이제 6년 3개월 거의 7년 차입니다. 외국을 나갈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예. 나갈 계획은? 예. 무슨 콜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게 와요. 콜이요? 저희 쪽은 지금 기계 가공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좀 막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예 뭐 다른 그런 아, 분야일 다른... 수도 있죠. 지금 있는 회사 말고 회사 말고 대신에 내가 뭐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숨이 막힌다 그래. 지금 계신 곳에서. 맞아요. 어,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직 생각에 머릿속에 있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가 사실은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기까지 막 이 업무가 뭐 즐거운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고 출근하면 언제 퇴근하지야. 맞습니다. 퇴근해가지고 집에 있다가 이제 가면 출근하기 싫고 너무 이 일에 있어서도 많이 지치는 게 많이 느껴져요. 많이 지치시는 거. 집에 장남이세요? 예. 독자인가? 아니 누나 두, 누나 예 누나 두 명 누나 둘이면 아 독자는 혼자 그냥 장남이지 예 장손은 장손 아닙니다 장손 아니고 예. 아버지 계세요 예 아버지 계세요 예 누나 둘이지만 어쨌든 장남이시니까 이제 아들 노릇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몰라 지금 아빠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꽤 철부지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장남 노릇을 하셔야 되고 이제 거꾸로 이제 어르신들을 부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예, 맞아요. 손이 많이 간대요, 어쨌든.
근데 본인한테. 아버지랑 연락 안 만난 지 지금 좀 됐거든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한 3년, 4년 다 되어가나. 사이가 안 좋아서? 예. 집안 어르신 그 큰아버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저까지 내려와서. 큰아버지 댁에도 아들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둘이. 예. 왜냐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 맞아요. 지금 집안 얘기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저도 막힙니다. 묘 이장 이런 거 있어요? 했냐고요? 응. 예. 언제 그... 했어요? 아버지 쪽 말씀하신 거. 아버지 쪽 좀 많이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의 달하고 묘의 달 이장 이런 게 보이거든요. 집안에 경주체 씨로. 네. 집안에 보이는데 오래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원래는 아버지 때 하고 보면은 아버지 그 위 때 할아버지 때 하고 잘 살기도 잘 살았어요. 예. 엄청나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우리 지나가려면 우리 땅 밟고 가야 돼 할 정도로 잘 살았는데 이게 위태해진 지가 지금 아빠 때부터 위태거든요. 맞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위태거든. 예.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근데 그 아버지 때 그 이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도 있는 것 같아. 손을 댄 게. 예, 할아버지랑 증조부 빼고, 그러니까 그 산이. 넘겼어, 산을. 산이 응. 이제 그 공장 그 재개발 들어간다고 깎았구나. 해서. 거기 뭐 산 몇 개가 이제 날아가고, 이제 할아버지랑 증조부 빼고는 다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이 집안 자체는 어쨌든 경주 최 씨라고 하면 정말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하여튼 이 조상에서 많이 돕는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운이 있고 힘이 뻗쳤는데 이게 지금 진짜로 없거든요. 이게 드물다는 게 계속해서 삐한다. 없거든요. 없는 거는 뭔가 진짜 크게 탈이 나서 등을 돌리고 계시다든지. 왜냐면 그러고 나서 집에 장애도 나오라고 했어요. 장애인 누구 있어요? 장애인이요? 어. 원래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 되신 분 장애도 나오라고 했고 단명이 내려요. 그 빨리 돌아가시는 분 고모부가 자살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 고모인지 모르겠는데 고모 딸이 좀 몸이 좀 불편했는데 자살하셨고 장애가 내리라고 했고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고모 딸이면 고모 때부터잖아. 네. 때부터면 이게 고모도 영향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밑에 자손들한테 그런 게 더 영향이 많이 오거든요. 네. 오면은 안전하진 않다. 이 말이 사실 나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러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무언가 모르게 조상에서 돕고 이런 기운이 있으면 부모하고도 원활하게 다 이게 풀려나가야 되고 한데 엄청나게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집안이에요. 여기 챙기고 아끼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을 안 봤다면서요. 그러면은 대단하게 무언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결혼이 안 쉽겠어요. 미안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응? 미안해요. 진짜 아니 본인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고 둘이 성격이 안 맞는 건 아니거든. 근데 무언가 하려고 딱 진짜로 딱 나를 잡고 뭐를 딱 해놓으면 딱 틀어지는 거가 보여.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는? 수영 강사입니다. 몸매 예쁘겠다, 맞죠? 그냥. 두 분이 코드가 되게 안 맞지는 않거든요. 뭐 다르긴 해요. 예. 다르긴 하지만 되게 안 맞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면 지금 이제 결혼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결혼보다는 그냥 근데 동거의 기운이 더 많이 느껴져. 예, 제가 지금 이 사람하고 예, 자주 집에 갑니다. 어쨌든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 집에는 있어요, 진짜. 최 씨에는 숙제를 조금 풀어내야 본인 때부터 조금 편해지는 거지. 아니면은 뭐냐면 본인은 외국을 탈 운명, 그 운도 있고 뭐 왔다 갔다 진짜 해외 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해외 운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진짜 먼 곳에 가가지고 좀 뻗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답답할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본인. 그런데도 이게 안 펼쳐지잖아. 이만큼 가다가 안 나가져요. 맞아요. 항상. 헤엄을 아무리 쳐도 물살이 이렇게 오니까 내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라. 확 떠밀러가지고 그 기운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요거는 조금 풀어봐야 돼요. 이건 진짜 본인이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렇게 해야 내 운도 트이는 거지.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올해는 사실상 진짜 이주군이 있거든요. 어딘가에서 뭐 외국계 회사든지 제안이 들어오면은 옮기는 것도 지금 회사보다는 나을 것 같아. 지금 여긴 사실 숨이 너무 막혀. 본인이 진짜 집안 생각해도 숨 막히듯이 여기도 숨 막혀. 한 군데는 좀 트여야 될 거 아니까 진짜. 네. 맞죠. 어쨌든 이 숙제를 뭐 다 본인이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조금 풀어나가면서 살아야 본인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지 않으면 자꾸 가다가 걸림돌 가다가 걸림돌 사실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앞으로는 조금 지금 이제 40인데 이제 40 스타트잖아요. 40대가 제일 중요해요. 요때 이루어놔야 50부터 지금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사실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단단하게 보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이해는 됐죠?